그런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보통 암 환자분들이 진단받기 1년, 2년 그 사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번엔 그 암이 완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치료가 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또 뭐 몇 달 있다 혹은 1년 있다 재발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드라마에서 네. 가끔 하더군요.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완치는 안 되는 건가? 뭐 5년 생존율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암이 완치 안 되는 건가요? 완치라는 개념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 CT나 MRI를 씁니다. 네. CT나 MRI에서 발견되는 일정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암은 존재하지만 사진상에 안 나타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했을 때 암이 없다.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진단받았는데 암은 보통 3개월에 두 배씩 커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3개월에.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CT나 MRI 1cm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검진을 받을 때 0.3cm였다. 네. 그러면 석 달 뒤에 0.6, 6개월 뒤에는 1.2. 아, 갑자기 커지는군요. 네, 갑자기 커지죠. 그러면 불과 6개월 만에 1.2가 돼서 CT에 나타났겠죠. 그때 네. 찍었다면. 그런데 보통 우리 검진을 뭐 1년 아니면 2년 주기로 하니까 그게 뭐 1년이 지나면은 4번 0.3에서 0.6, 1.2, 2.4, 4.8까지 돼버리죠. 네. 그러면 뭐 2기나 3기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올해 3기다. 그리고 또 만일에 2년 주기다 그러면 말기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에서 안 보인다는 것, 사진에서 안 보인다는 것, 그거의 의미가 암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사진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암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게 바로 그 미세암이라고 네, 예, 부르는 그렇지. 그거군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해가지고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암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 그 주치의들이 완전 관해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완치되었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 의학 종류가 예. 완전 관해.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관해 그 되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미세암이 존재하다가 이게 이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안 하니까 암을 억제하는 그런 요소가 없으니까 암은 또 서서히 자라겠죠. 네. 자라다가 사진에 다시 나타나면 우리는 재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발은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게 재발인데 사실은 미세암이 점점점 자라서 사진에 나타날 크기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 관해되었다가 다시 재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완치라는 건 또 다릅니다. 완치는 조직 검사 현미경으로 봐서 없는 상태, 그거는 진짜로 암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에 암을 진단을 조직 검사를 해보고 처음에 진단 과정에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암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선항암 치료, 항암 치료를 먼저 해가지고 크기를 줄여서 수술이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항암 치료를 선항암이라고 합니다. 선항암 치료를 했는데 너무 잘 들어가지고 사진상에 싹 사라졌다. 네. 그러면은 완전 관해가 됩니다. 완치가 아니고 완전 관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암이 없어요. 예. 그러면 완치가 된 것이죠.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간해와 완치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참 그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언제 또 재발할 것이냐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그 내가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의사들이 엉터리로 검사한 거 아니야? 지금 갑자기 암이 어떻게 나와? 막 이런. 아, 근데 그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면역 시스템이 약할 때 그 암이 잘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면역 시스템이 안 좋아지는 혹은
이 뭔가가 방해하는 이런 일들은 언제 생기는 건가요? 암을 초래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5에서 10%, 환경적인 요인이 90에서 95%. 아, 네. 그렇게 이야기했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가장 많은 것은 30에서 35%가 잘못된 먹거리, 그 다음에 흡연, 감염, 비만, 이런 수술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보통 암 환자분들이 진단받기 1년, 2년 그 사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스트레스와 암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그런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세계보건기구이니까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마음을 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보자면 마음이 첫째고, 그 다음에 먹거리, 흡연, 감염, 비만, 그 다음 환경적인 요인들이 암의 원인, 즉 면역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췌장암, 그렇게 별 그 엄청 세계 제일의 부자가 가진 방법을 다 써도 결국은 사망을 했었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또 우리한테는 좀 되게 자주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암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대장암, 한국의 발병률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대장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장암 5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노인성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20, 30, 40, 그 세대에서도 암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살에서 49세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우리나라 그 국가암검진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50세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변 자멸 검사,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지를 검사해보고 거기서 양성이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에 대한 검사가 빠져가 있죠. 젊은 세대들은 최근에 식습관도 굉장히 나쁘고 또 단 음식을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장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 우리가 검진을 안 해주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아,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단 것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그 췌장에서 저희가 이제 단 것을 먹게 되면 췌장에서 분비물이 확 나오는 인슐린이 현상. 네, 인슐린이.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예. 되는. 예. 아, 아까 말씀하신 그게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근데 대장암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변의 상태 변화. 그걸 이제 의학용어로는 배변 습관의 변화라고 하는데 배변 습관의 변화가 대장암의 가장 뚜렷한 증후겠죠.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이 더뎌지면서 변비가 생기거나 뭐 피가 묻어 놓는 혈변이 생기거나 또 조금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을 하게 되면 변이 새까맣게 나옵니다. 뭐 그 흑변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이제 대장이 좁아지니까 이제 대변이 가늘어진다든지 뭐 복통, 뭐 체중 감소,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암의 주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50세 미만이라도 혈변이나 반복되는 설사, 변비, 뭐 체중 저하, 피로감 등이 있다면은 염증성 장질환이나 또 특히 염증성 장질환이나 가족 중에 대장암 걸린 분들이 있다면 대장암에 대해서 매년 검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기를 먹게 되면 그러니까 고기를 먹다 보면 아무래도 탄 거를 먹게 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저 암에 좋다고 탄 거 먹으라고 회식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탄 게 암에 걸릴 확률을 높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장암 그 고기가 타게 되면 이제 PAH, HCA 이제 조금 뭐 전공 용어라서 이걸 풀어서면 더 어려워지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벤조피렌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1군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을 분류를 1군, 2군, 3군으로 분류해놨는데 1군 A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을 잘 초래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그 가공 육류, 햄, 베이컨, 소시지 아, 네, 같은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그 1군 발암물질로 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고기, 붉은 고기, 소, 돼지, 양 같은 붉은색 고기가 2군 A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타든지 가공 육류를 먹든지 하면 이거는 바로 발암 그 요인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반대로 얘기하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는 우리 담배 이거... 그 담배가 1군 발암물질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탄 고기를 먹든지 그 가공 육류를 먹는 거는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암의 요인이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진짜 햄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오네요. 담배 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을 때 그 건강 보조 식품 이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암 치료에도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걸 이제 거대 영양소라고 하고 이 거대 영양소를 먹었다고 무조건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먹는데 살만 찌지 하루 종일 힘이 없어서 뭐 녹다운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거대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분해시키는 효소들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 효소들이 미세 영양소라고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생물 영양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채소에, 과일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고기, 생선, 그리고 또 단순 탄수화물, 당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니까 이런 걸 많이 먹는 만큼 채소나 과일은 오히려 또 적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미세 영양소의 부족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미세 영양소를 잘 보충하기 위해서는 채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채식을 이제 자꾸 채식은 자꾸 줄고 육류라든지 당류라든지 이런 거의 섭취가 자꾸 올라간다는 말이죠. 음식으로만 미세 영양소를 섭취하기 힘드신 분들은 건강 보조 식품이라도 복용하셔 가지고 미세 영양소들을 섭취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건강 보조 식품도 이렇게 좀 먹다 보면 자주 먹거나 이렇게 되면 간에 또 그게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저희 출연자분 중에 한 분이 건강 식품을 선물 받아 가지고 많이 먹. 이게 좀 몸에 좋다니까 많이 드셔 가지고 갑자기 간 수치가 막 900, 800 막 이런 식으로 튀어 가지고 병원에 한 달 입원하다고 나오셨거든요. 간경화 막 그게 간 지방이 확 쌓여갔다고. 예, 네. 간에 무리 주는 건강식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요즘 뭐 대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라면은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나쁜 성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잘 그 정도 관리가 되어 있지만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영양요원에 가가지고 우리 직접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거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재료를 썼는지 또 제조 공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우리가 미지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속에는 중금속이라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개연성이 좀 있고 그리고 만일에 항암, 지금 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항암 중이신 분들은 항암을 하고 있으면 항암제 자체가 굉장히 간독성이 아. 굉장히 강한 약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암제만으로도 간이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뭔가 정체불명의 뭐를 먹어가지고 이 간이 더 나빠질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아, 네.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뭐 안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무조건 싸잡아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충 보면 아연, 네. 셀레늄, 비타민 D,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95%에서 부족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물어보지 않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항암 중이신 분들이라면 종합영양제, 예, 종합영양제를 드시고
특히 암을 치료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건강보조식품이 오히려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폐암 환자다 그러면은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폐암을 그 악화시킨다. 아, 네. 그리고 만일에 방사선 치료 중이다 그러면은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이 또 방사선 치료를 방해한다.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식물 영양소 말씀드렸는데, 식물 영양소는 대부분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으로서 우리가 많이 먹는데, 이 항암제라는 거는 활성산소로서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산화 성분을 먹으면 오히려 항암제의 작용을 방해하겠죠. 예. 그러니까 항암 치료 전후 3일 정도, 전 3일 후 3일, 고 이내 6일 동안은 이 항산화 성분인 이런 건강보조식품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